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그러면 오늘의 관용어는 무엇일지 라라한테 물어봐요. 그래! 라라야 알려줘! 똑똑! 그린남매 안녕! 안녕! 좋아,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가 빠지게 기다리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우리 몸의 신체 부위 아닐까? 혹시 귀 아닐까? 엄청 잘 듣다가 빠진 거야. 너무 사람이 상대를 말이 너무 많아서. 라라한테 물어볼까? 힌트를 살짝. 라라야 힌트 하나만. 좋아. 라, 가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이야. 소리를 들으려고 귀가 빠질 수도 있고, 막 멀리 보려고 목이 빠질 수도 있고, 냄새를 맡아서 추적을 하려고 코가 빠질 수도 있고, 다 빠질 수 있는데. 그럼 나는 뼈가 빠지다로 할래. 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뼈가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귀가 빠지다로 할래. 그럼 나는 뼈가 빠지도록 할게. 그럼 어디 한번 오늘도 재미있고 신나게 그림으로 표현해보자고요. 예진아, 응? 예진이는 왜 정답이 귀라고 생각했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릴 때 소리를 들어서 아, 얘가 언제 오지 하면서 귀에 대고 전화통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다가 귀가 빠진 거야. 아, 기다리는 사람을 애타게 찾으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야? 응. 그럼 예진이는 귀가 빠지도록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적 있어? 서점에 새로운 만화책이 언제 나오나 귀가 빠지게 기다린 적 있어. 그렇게 기다릴 때 심정이 어땠어? 엄청 조마조마했어. 내가 이거를 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가면 어떻게 하지? 언제 이게 오지? 하면서 조마조마하고 막 궁금하고 그랬어. 그렇구나. 좋아. 그럼 노아야. 응? 노아는 왜 답이 뼈라고 생각했어? 뼈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누군가를 엄청 또는 어떤 것을 엄청 오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뼈가 빠지면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는 뜻인 것 같잖아. 그래서 엄청 오래 서서 기다렸다는 거를 뜻하는 말인 것 같아. 아, 뼈가 빠질 정도로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을 때 쓸 수 있는 말인 거구나. 응. 그럼 노아는 누군가를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기다려본 적 있어? 응. 나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야근을 하셨어.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지. 엄마가 오자마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엄마 기다리느라 뼈가 빠지도록 기다렸단 말이야. 엄마, 나 너무 배고프니까 밥부터 해줘. 이렇게 말이야. 좋아. 그럼 예진아. 응? 예진이는 귀가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에 누구에게 쓸 수 있을까? 만약 약속 시간이 있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친구는 아직 한참 남았대. 친구가 오면 야, 내가 너 귀가 빠지게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좋아. 그럼 오늘도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 노아 먼저 해. 그래. 나는 뼈라고 생각했어. 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계속 서서 기다리면 다리 아파가지고 뼈가 빠지겠지. 그러니까 엄청 오래 기다리거나 엄청 오래 서서 기다렸을 때 쓰는 관용어인 것 같아. 나는 귀가 빠지다라고 생각했어. 왜? 자,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얘한테 밥을 사주기로 한 거야. 어? 그러면 타이 너무 좋겠지. 그렇지. 그래서 너무 애타게 기다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리로만 귀가 빠지게 기다린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귀가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두 사람 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생각 잘 얘기해줬어. 과연 오늘의 정답이 그 안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 나도.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뾰로롱. 오늘의 관용어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야. 목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로 얼굴과 머리를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돌릴 수 있게 도와줘. 그런데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무슨 뜻일까? 정말 목이 빠지는 게 가능할까?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릴 때 애타는 마음으로 문 앞을 서성인 적 있어? 그럴 땐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쳐다보기도 해.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 이렇게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으로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을 써. 같은 말로 손꼽아 기다리다, 또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라는 말도 있지. 만약 퇴근길에 치킨을 사오시겠다고 약속한 아빠가 오늘따라 퇴근이 늦으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는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걸까? 라고 말이야. 아, 목이었구나. 우리 아까 아이디어 냈었는데. 맞아 맞아. 아깝다. 그러니까 나도 목 빠지게 기다려야겠어. 응? 뭐를? 정답 맞추는 거. 아, 그럼 나도 목 빠지게 정답 맞추는 거 기다려야겠다. 그래 그래. 오늘의 관용어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몹시 안타깝게 기다린다는 뜻.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